오랜만에 호남 고속선이 타고 싶었습니다. 광주까지 갈 시간은 없지만 익산까지라도 가봐야겠군요. 용산에서 익산까지 KTX로 1시간 10분. 시간 더 걸려봤자 1시간 20분입니다. 호남고속선 개통으로 오송에서 익산까지 한 번에 가게 되어 서대전 경유 시절보다 시간이 더욱 단축되었습니다. 광주까지 1시간 45분에 가는 시대가 된 것이죠. 5시 10분 출발 목포행 401 열차를 타러 승강장에 내려갔는데 당시 눈앞에 나타난 것은 원강산천 강릉선에 다녔던 KTX인데 심지어 409호기입니다. 409호기는 2022년 1월 5일 발생한 중북 영동터널 KTX 탈선 사고 차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반년이 지나고 7월 22일에 다시 운행을 시작한 것을 보면 다 고치고 재정비까지 마친 걸로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깨끗하죠? 아주 좋습니다. 열차 1호차부터 8호차는 여수엑스포행 501 열차이며 11호차부터 18호차는 목포행 401 열차입니다. 8호차와 11호차 사이는 기관차가 연결돼 객차 사이 오갈 수 없습니다. 잠시 후 광명역에 도착합니다. 광명역 인근 공사 현장 토사 유입으로 광명역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이용이 불가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우리 회사 도착하고는 약